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전후 시기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옹색해지지 않고 여전히 윤택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소리는 어느 시기에나 있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그 전과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더욱더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앞둔 우리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산업사회에서 배워왔던 인식의 틀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점점 더 심각성이 더해갑니다.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10년을 넘어 지속적으로 먹고라도 살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인식,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아남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곧 살아갈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 갖고 공부하시나요? 뭐 미래 사회라고 말씀드렸지만 SF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몇십 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의 아주 가까운 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그리는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개인들에게는 더 가혹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키포인트만 뽑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변화 첫 번째, 인공지능과 로봇을 앞세운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도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을 쓰던 매장에서 키오스크와 플랫폼 배달을 통해 3명만 일하면 됩니다. 키오스크만 놔두고 아예 직원이 없는 매장이 출현한 지도 꽤 됩니다. 일자리 변화 두 번째, 기존의 일자리에서 튕겨나간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이나 고용계약 체결 없이 일을 하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일자리 변화 세 번째,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 네 번째, 플랫폼 경제의 위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유튜브처럼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며 앞으로는 점점 더 플랫폼 노동으로 살아가는 추세가 빨라져서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플랫폼에서 프리랜서처럼 일거리를 받아 살아가게 될 거라 말합니다. 일자리 변화 다섯 번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러가 늘어갑니다. 엔잡러가 늘어가는 경향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일 테고, 또 다른 하나는 고용 안정도 좋고 높은 임금도 좋지만 그보다는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개인 시간을 누리겠다는 이유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모습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된 직장에서 나온 50, 60대는 물론이고 70대까지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기존에 우리는 개미형 인간이 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개미형 인간입니다. 또 동물로 비유하자면 황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미형 인간은 산업사회에서나 알맞은 유형일 뿐입니다.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는 이렇게 개미형으로 살면 이에 맞는 일거리도 찾기 힘들거니와 돈도 적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형 인간이 했던 일은 AI나 로봇이 다 차지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살아남을 인간 유형 첫 번째, 나비형 인간입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나비가 변신을 거듭하듯 일에 따라 역할을 바꿔가며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나비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개인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 수 있는 그늘이 있기도 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개방성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방송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고시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송국에 들어가야만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턱이나 자격 조건 없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대형 방송사의 프로그램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이는 이런 세상을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살아남을 인간 유형 두 번째, 꿀벌형 인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부지런히 다니며 꿀을 모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겨서 꽃들의 수종을 돕기도 하죠. 또한 좋은 꽃밭을 발견했다면 집으로 돌아와서는 동료들에게 그 꽃밭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그 꽃밭이 얼마나 큰지를 동료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꿀벌들? 미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꿀벌형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 저곳 옮겨다니듯이 우리 자신 또한 우리 능력을 끌어모아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N잡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곳이 있다면 또 좋은 정보를 얻었다면 동료들에게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인드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퇴근 이후 시간과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두세 가지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뭐 수입도 수입이지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한 그저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목표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나비형, 꿀벌형 인간으로 거듭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개미형 인간에서 벗어나 나비형, 꿀벌형 인간으로 거듭나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더 윤택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